이 영상엔 존윅 1, 2편의 대략적인 내용과 3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내용에 관련된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영화를 보신 뒤에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케이지 시청자 여러분, 케이지입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득한 네오누아르 액션 영화인 존 윅의 3편이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죠. 전편들에 비해서 상승한 관심도를 여러분도 체감하시고 계실텐데요. 재치있고 영감이 넘치는 액션 영화였던 존 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액션 장르 영화의 경계를 재밌게 넘나들었던 영화였죠.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폭력을 예술적으로 끌어올린 안무같은 액션 시퀀스와 계속 연이어 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템포감이었는데요. 영화의 상영시간은 전부 131분으로 미국에서는 5월 17일에 개봉해서 힘이 다소 빠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누르고 곧바로 박스오피스 1위로 등극했습니다. 상영 열흘 만에 손익분기를 넘었고요. 관객과 평단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로튼토마토 수치는 현재 90%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 윅 시리즈는 가성비가 기가 막힌 영화인데요. 1편이 2천만 달러로 만들어서 8,300만 달러를 벌었고 2편은 4천만 달러를 들여서 1억 7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3편은 어떨까요? 5,700만 달러를 들여서 지금까지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의 총평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2편에 이어서 바로 시작이 되죠. 2편의 마지막 장면 이후 존 윅에게는 1,4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죠. John Wick. Excommunicado. 장대비가 쏟아지는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강아지 한 마리와 서 있는 그를 무려 1,100만 명의 킬러가 죽이려 듭니다. 전작인 존윅 챕터 2 리로드에서 존윅이 컨티넨탈 호텔의 룰을 어기고 죽인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의 이름은 산티노 디 안토니오라는 산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언더월드의 룰에 따르면 컨티넨탈 호텔에서 살인을 하면 존윅 역시 바로 처형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컨티넨탈의 뉴욕 지부장인 윈스턴은 존에게 완전 파면을 의미하는 엑스커뮤니카도 이전에 1시간의 유예를 줍니다. 현상금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맨하탄 내의 모든 킬러들이 존윅을 노리게 되고요. 존윅은 전편들보다도 더 많은 위협에 놓이고 더욱더 처절하게 살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기 위한 강한 의지의 바탕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게 될 텐데요. 그를 더욱더 위험하게 몰아붙일수록 우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걸 알고 있죠. 3편에서 액션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계적이면서도 미적이고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액션의 비트감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고 싶고요. 치열하게 목숨을 건 순간에도 불구하고 코믹한 요소들도 꽤 많습니다. 존 윅이 그의 스승을 만나거나 콘티넨탈 호텔의 또 다른 이면을 볼 수도 있고요. 총을 손에 쥐지 않은 존이 어떤 방법으로 눈앞의 적을 죽일 것인지를 확인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조연들의 연기도 너무 훌륭하고요. 특히 할리베리는 강아지를 통해서 펼치는 액션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영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액션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높아진 위상만큼의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이 정말 금방 흘러갑니다. 멀티플렉스 시대의 진정한 팝시네마니까요. 즐기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액션을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보시고요. 액션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 2편을 만약에 못 보셨다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리 봐두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 윅 챕터 3와 키아누 리브스의 모든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매력적인 존 윅의 세계관입니다. 이 존 윅 사가의 모든 시작은 69년형 포드 머스탱 보스 429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내 헬렌의 마지막 선물인 강아지 데이지의 비극적인 죽음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존 윅의 코믹스를 보시면요, 바바예가가 되기 이전에 존 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멕시코 마을에서 좀도둑으로 자랐던 존 윅은 칼라미티라는 여자가 고용한 총잡이들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해병대로 입대해서 1편에서 등장했던 마커스를 만났고요. 해병대에서 나와서 전문 암살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컨티넨탈 호텔에 합류해서 범죄자들을 여럿 저세상으로 보내버리고요. 마피아와 범죄 조직의 모든 거물들이 그를 잘 알게 되면서 범죄자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존 윅은 어느 때부턴가 러시아 마피아인 비고 타라소브와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를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비고는 존 윅을 동료로 여기게 되고요. 그 유명한 I once saw him kill three men in a bar with a pencil. With a fucking... Fucking Pence를 직접 목격하게 되죠. 그러다가 존 윅은 헬렌을 우연히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은 급격하게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하게 됩니다. 존 윅 1편에서 애지중지하던 빈티지 머스탱 자동차는 아내가 사준 것으로 1편에서 비고의 아들이 앗아갔던 이 차와 강아지 데이지는 전부 사별한 아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존 윅의 메카닉이자 친구인 아우렐리오의 이런 반응도 I asked you where the hell did you get it? Who gives a shit? I
Man, get out of here. Just get out of my shop. Get out right now. 5번은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비고는 존 윅이 은퇴를 희망하자 불가능한 미션을 제안했고 존 윅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미션을 성공시키고 은퇴 후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미션을 도와준 사람이 2편에 등장했던 산티노였죠. 존 윅은 산티노에게 피를 나눈 맹세를 하고 그 증거로 산티노는 마커를 획득합니다. 산티노는 그 마커를 내밀며 자신이 예전에 도와줬던 빚을 갚으라며 자신의 누나 지아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지아나는 하이테이블의 후계자였고요. 산티노는 하이테이블의 권력을 갖기 위해 누나의 암살을 지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빚을 갚은 존 윅을 죽이려 한 데다가 아내의 사진과 함께 존 윅이 머물던 집을 전부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복수를 위해 콘티넨탈의 룰을 어기면서도 존 윅은 산티노를 죽이고 전 세계의 킬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국내에서는 최고 의회로 번역되는 하이테이블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테이블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언더월드의 궁극적이고도 권위적인 집단입니다. 하이테이블의 권위를 암시하듯이 존 윅 3편에서는 언더 더 테이블이라는 영어 대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총 12석의 자치령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나 이탈리아 및 다른 각국의 마피아들에 의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 등장하는 심판자는 소위 하이테이블의 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세력은 전세계 경찰과 정치인, 관료들에게도 뻗쳐져 있습니다. 1편에서 존 윅의 집에 찾아왔던 경찰관 역시 하이테이블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티넨탈은 하이테이블 하위의 자치 암살 조직이며 전세계 대도시와 그곳에 소재한 중립적인 영토인 콘티넨탈 호텔을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암살자가 특정 계약을 맺고 싸우거나 죽이는 등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죠. 콘티넨탈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이 맹세를 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편에서 퍼킨스는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자격이 철회되고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콘티넨탈의 뉴욕 지부장이자 호텔의 소유자는 바로 윈스턴인데요. 윈스턴 개인의 역사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더월드에서 아주 강한 권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2편에서 산티노가 호텔로 들어와서 존 윅의 자격 취소를 요구할 때 윈스턴은 이렇게 말하죠. In the eyes of this institution, Mr. Wick has breached no legality. Then you know that I have the right to demand of nothing. You demand nothing of me, Mr. D'Antonio. This kingdom is mine and mine alone. 그리고 3편을 보시면 심판자는 윈스턴과 더 이상의 폭력을 시도하기보다는 협상하기로 마음을 먹을 정도죠. 이렇듯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윈스턴도 존 윅을 정작 앞에 두고는 중립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존의 엑스커뮤니카도를 기각하고 유예기간도 벌어주며 하이테이블에 맞서주기도 하고 살아남을 퇴로를 마련해주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윈스턴이라는 인물이 있기에 존 윅의 세계관이 정말 빛나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그의 전투력을 아직 본 적이 없다는 건데요. 3편에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윈스턴이 아닌 예상 외의 인물이 전투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하이테이블에는 관리국 사무소도 있죠. 이 사무소에서는 멤버십을 관리하고 현상금을 걸며 정보들을 다른 콘티넨탈 킬러들에게 공지하기도 합니다. 여기선 아주 중요한 기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모도어 64 컴퓨터 시스템과 유선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심지어 관리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위는 무려 콘티넨탈 호텔보다도 높습니다. 콘티넨탈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때때로 동전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동전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서비스 일체와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방탄복 슈츠를 맞출 수도 있고 이름과 출처가 없으면서도 너무나도 정확한 비밀 지도를 제작받을 수 있으며 일반 택시로 위장된 운송 서비스와 익명의 의사로부터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호텔 실내에서 이발과 미용 서비스 역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은 암살자와 언더월드에 관련된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동전의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존 윅은 탑클래스 티어이기 때문에 거의 동전 한 입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해결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반인이 동전을 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요. 콘티넨탈은 이 동전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일종의 은행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윅이 사막에서 만나는 남자는 엘더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모로코 사막 한복판에 살고 있는 하이테이블의 최고 간부입니다. 영화 속에서 엘더는 존 윅에게 윈스턴을 처리하라고 하지만 역시 존 윅답게 상황을 틀어버렸고요. 이것이 존 윅 4편의 중요한 복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의 감독인 체드 스탈스키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드 감독이 전직 스턴트맨이자 스턴트 코디네이터였던 건 존 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체드 감독이 어떻게 배우 키아누 리브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알아보죠. 체드 감독은 24세에 스턴트맨으로 영화계에 입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무술도장의 사범으로 절권도를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 저예산 무술 영화에 이런저런 역할을 하다가 이소룡의 아들인 브랜든 리가 출연한 크로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름 사연이 있는데요. 브랜든 리는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다른 스턴트맨들보다도 브랜든 리를 닮았으면서 브랜든 리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채드 감독은 대역이자 스턴트맨으로 캐스팅되었었습니다. 그 뒤에 긴 공백을 가졌다가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립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채드 감독은 본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트릭스 오디션에 지원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상관이 참가하라고 했고 매트릭스 무술 감독인 원화평과 대결을 벌이는 오디션을 통해서 매트릭스의 제작진으로 뽑히게 됩니다. 매트릭스 3부작에서 그는 키아누 리브스의 스턴트 더블로 스턴트 경력을 이어나갔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감독한 영화 존 윅에 키아누 리브스를 출연시키게 됩니다. 이 남자의 정말 놀라운 점은요, 스턴트와 영화 감독 어느 쪽도 등한시하지 않고 놀라운 경력을 쌓고 있다는 점인데요. 체즈 스타일스키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마블 영화 중에 하나인 시빌워의 세컨드 유닛 디렉터이자 스턴트 코디네이터였죠. 세컨드 유닛 디렉터라는 것은요, 영화를 찍다 보면 본 촬영과 중간 장면 삽입이나 삭제 등 보충 촬영 전반의 책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호의 액션이 훌륭했던 이유가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체드 감독은 존 윅이 홍콩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70-80년대의 액션 영화들, 특히 아시아 영화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었죠. 감독이 직접 언급했던 작품들은 세르지오 레오네의 1966년작인 석양의 무법자, 존 부어맨의 1967년작인 포인트 블랭크, 장피에르 멜빌의 1970년작인 암흑가의 세 사람, 오우삼의 1989년작인 첫펼상웅이죠. 그 밖에도 월터 힐 감독이나 릭 배송 등 같은 장르의 장인들의 마스터피스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는 점이 바로 존 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한국 영화들이 존 윅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내세우는 액션 시퀀스 중에는 모터사이클 체이스 씬이 있습니다. 체드 감독은 이 장면이 한국 영화인 악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었죠. 뿐만 아니라 존 윅의 각본가인 데릭 콜스테드는 아저씨의 미국판 리메이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우가 설정과 설정 사이에서 잠깐 동안 쉴 동안 촬영 감독은 바로 다음 위치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동선도 체크하고 샷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존 윅은 특히 영화 전체에 액션 테이크가 많고 캐릭터의 동선 이동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존 윅의 스텝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존 윅의 촬영 감독인 댄 라우센일 텐데요. 댄 촬영 감독이 말하기를 존 윅 2에서부터는 자연광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법을 사용해서 색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파란색과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댄 라우센 촬영 감독에게 뉴욕 장면은 항상 비가 오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댄 촬영 감독은 모든 장면에서 그러기는 힘들다고 했으나 정작 두 달 후에 제작진이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뉴욕에서 비를 쏟아붓는 촬영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죠. 그들은 그렇게 특유의 색채와 비와 연기, 강한 명암으로 네오누아르스러운 존 윅의 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 체이스 씨는 뉴욕의 베라자노 네로스 교회에서 촬영이 되었었는데요. 브루클린 쭉 아래쪽에 있는 다리죠. 이 다리는 독특하게 아래 윗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촬영을 위해서 아래쪽을 완전히 차단하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존 윅은 카메라에 줌을 많이 당기거나 컷을 너무 많이 잘라서 액션을 숨기지 않습니다. 되려 롱테이크를 적극적으로 쓰고 화면을 넓게 보여주죠. 이것은 끊임없는 리허설과 연습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과감함과 동시에 자신감이죠. 존 윅은 2.39:1의 화면을 폭넓게 쓰면서 적절한 거리감을 잘 활용합니다. 총기를 사용하다가 적이 더 가까운 거리로 들어오면 격투를 수반한 근접전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총기로 마무리합니다. 적이 헬멧이나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있으면 그 좁은 목의 틈새로 총구를 박아서 방아쇠를 당기죠. 피스톨, 머신건, 샷건을 가리지 않고 액션이 어떻게 전환될지를 쉽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존 윅은 싸우는 남자가 아니라 애초에 죽이는 남자죠.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철저하게 살상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근접전에서는 꺾어버리는 서브미션이나 손바닥 밑에 두툼한 부위인 장저로 장타를 날리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중반을 넘어갈수록 영화가 마치 게임의 스테이지 구성처럼 전개가 됩니다. 적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나면 다시 아이템을 충전하고 두 번째 페이지가 오는 식인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마지막 결전 역시 아주 창의적입니다. 마치 이소룡의 영화인 용쟁호투처럼 유리벽을 활용한 액션씬이 압권이죠. 존 윅 시리즈의 주된 배경은 뉴욕 맨하탄과 브루클린입니다. 그 특유의 배경 덕에 존 윅의 누아르스러움이 배가가 되죠.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인 컨티넨탈 호텔은 외관 촬영은 월스트리트코트의 더 비버 빌딩이라는 곳이고요. 실내는 델 모니코스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바워리 킹이 비둘기를 키우는 것은 맨하탄 브릿지가 보이는 건물 옥상이었고요. 초반부에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장소로 등장하고요. 그 밖에도 타임스퀘어, 그랜드 센트럴역, 차이나타운, 베라자노 네로스교 등 뉴욕 맨하탄의 상징적인 곳들을 그야말로 제대로 활용하죠.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존 윅의 적임자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 자체가 존 윅 같은 느낌으로 배우와 배역이 마치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존 윅의 제작자인 베질 이완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존 윅의 세계를 설계한 공동작업자라는 것과 이번 존 윅 3편의 심판관 캐릭터를 비롯해서 영화 속의 많은 아이디어를 직접 고안했으며 그의 DNA
DNA가 이번 영화 곳곳에 담겨있다고도 했었죠. 존윅 시리즈가 자랑하는 액션 시퀀스의 완성도를 위해서 키아노 리브스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리허설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보시면 정말 리얼 존윅입니다. 이제 50세가 된 키아노 리브스는 헐리우드에서 35년간의 경력을 쌓아왔던 배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배우를 잘 모르고 있고 키아노 리브스에게는 여전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헐리우드에서 그 흔한 스캔들조차도 없었습니다. 키아노 리브스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부유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키아노 리브스는 영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하와이안 혼혈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지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였습니다. 키아노 리브스라는 그의 이름은 북의 삼촌인 헨리 키아노 리브스에서 따왔고 하와이에서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처음 헐리우드에 왔을 때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기엔 너무나 이국적인 이름인 탓에 그의 에이전시가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고요. 케이시 리브스, 노먼 리브스 아니면 척 스파다이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에 대한 사연을 2년 전에 지미 펠론 쇼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I go to the ocean because this is a big deal for me. My name. It's my name. Yeah. And Chuck Spadina. 그리고 안타깝게도 키아노 리브스는 많은 사람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인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가족을 버렸고 13살 때 연락을 끝으로 인연이 끊어졌다고 하죠. 어머니는 여러 번 재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잦은 이사를 해야만 했고 5년 동안에 4개의 고등학교를 전전하기도 했다는데요. 토론토에서 하키를 하기도 했는데 아주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에는 밴드 독스타의 베이시스트 겸 보컬을 하기도 했었죠. 이즈벨 takes a world! 키아노 리브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배우인 리버 피닉스에겐 1990년도부터 약물 중독 증세가 있었습니다. 키아노는 1000마일 이상을 바이크로 오가면서 그의 치료를 돕고 출연을 종용해서 영화 아이다호에서 함께 연기하지만 몇 년 후 리버 피닉스는 급성다량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커를 연기하는 호아킨 피닉스는 이 리버 피닉스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그의 여자친구였던 제니퍼 시메 사이의 아이가 사산이 되었고요. 2년 후에 제니퍼 시메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2010년경에 파파레치에게 찍혔던 사진은 공원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초라한 모습 때문에 여러가지 루머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동시에 많은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키아노 리브스는 가끔 심심치 않게 기행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었죠. 존 윅이라는 캐릭터는 키아노 리브스가 삶에서 겪은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키아노 리브스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존 윅의 슬픔으로 인해서 캐릭터와 연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존 윅의 슬픔이 개인적으로 느껴지게끔 했고 이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그의 사연들을 통해서 존 윅이 왜 키아노 리브스이고 키아노 리브스가 왜 존 윅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일치감이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키아노 리브스는 세계에서 영화를 통해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배우 리스트 1위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헐리우드에서 돈을 많이 받는 배우들의 경우 급여로 편당 2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매트릭스 2, 3편은 6개월 간격으로 개봉을 해야 했기에 한 번에 촬영을 마쳤는데요. 이 영화에서 키아노의 급여는 3천만 달러였고요. 총 수입은 현재까지 1억 6,500만 달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당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7,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그 밖에도 키아노 리브스는 오토바이 광으로 알려져 있죠. 몇 해 전에는 아치 모터사이클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오리지널 핸드메이드 바이크를 제작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 세계 게임 팬들의 기대작 중 하나인 사이버펑크 2077에 출연하고 본인이 직접 게임의 프레젠테이션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키아노 리브스를 마블이 접촉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는 캡틴 마블에서 주드로가 했던 역할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버킹 펜슬로 타노스를 죽이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도 해외 많은 팬들 역시 키아노 리브스가 MCU의 세계관에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존 윅을 보는 것과 MCU의 누군가로 나오는 걸 보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전 존 윅이 더 보고 싶네요. 존 윅 3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연 두 사람은 배우 할리베리와 마크 다카스코스입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배우 할리베리는 존 윅의 과거의 파트너 소피아 역을 맡았는데요. 할리베리는 강아지를 사용하는 액션을 위해서 직접 강아지 조련사가 되어야 했고 몇 달 동안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실제로 할리에게 복종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강아지들에게 명령하고 반응하는 교감은 전부 진짜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마크 다카스코스는 스시 요리사이자 하이테이블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 윅을 노리는 킬러 제로 역으로 나옵니다. 마크 다카스코스는 한때 많은 매니아들을 만들어낸 이케가미 료이치의 만화 원작 영화 크라잉 프리맨의 주인공으로 당시엔 꽤 지명도가 높은 아시아 액션 배우였습니다. 그 뒤에 주연으로 출연한 늑대의 후예들이라는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급수 높은 배우가 되나 싶었는데 결국엔 저예산 액션 영화에 단골 출연을 했을 뿐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임 원작 영화인 더블 드래곤도 가슴은 아프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로튼 토마토 평점이 네. 그런 거를 존윅 3편에서 과감하게 기용했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액션을 펼치는 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B급이라고 치부되던 액션 영화 배우의 현재를 이렇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건 정말 상징적이죠. 많은 액션 팬들이 좋아하시는 레이드 시리즈의 인도네시안 액션 배우인 야얀 루히안도 등장합니다. 레이드를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아주 좋은 액션 영화니까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에서의 인연을 존윅에서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워리 킹을 연기한 로렌스 피시버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였죠. 존윅을 엑스커뮤니카도 직전에 치료해주는 의사는 매트릭스의 키메이커이며 맨 오브 타이치에서도 함께했던 타이거 후첸은 매트릭스 2편에서 메로빈지언의 부하로 나왔었죠. 타이거 후첸은 존윅3에서도 암살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존윅의 자동차 메카닉이자 친구인 아우렐리오 역의 존 레기자모는 안타깝게도 이번 챕터 3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끝으로 숨겨진 요소와 감상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윅 챕터 3의 부제인 파라벨룸은 라틴어로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9mm 권총탄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현대 자동 권총의 스탠다드이며 영화 속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제가 대사로 영화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존윅 1, 2편 통틀어서 존윅이 몇 명을 죽였는지 관심이 가실 텐데요. 1편에선 77킬, 그리고 2편에선 128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윅의 킬카운트는 해외 매체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린 곳에서는 85킬이고요. 로튼토마토의 경우에는 94킬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즐겁게 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윅 챕터 1, 2, 3의 타임라인을 전부 합치면 딱 일주일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존윅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데 딱 그 정도 걸린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댕댕이를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What do you need? Guns. Lots of guns. 매트릭스에 나왔던 이 대사가 영화에 어디에 나올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스케일이 크고 화려한 액션은 존윅의 맨하탄을 빠져나가는 전반부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초반 30분에 정말 진귀한 액션 시퀀스들이 모여있는데요. 그렇다고 후반이 못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상영관에 늦게 들어가시면 아마도 아쉬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음악은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2의 타일러 베이츠가 작업했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돌비 애트모스는 거의 기본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영화는 특히 사운드 기믹의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IMAX나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보시면 즐거움이 크실 겁니다. 존윅은 4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드라마인 컨티넨탈도 예정되어 있죠. 얼마 전 체드 감독은 벌써 존윅 챕터 4를 작업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었고요. 키아노 리브스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미 펠런과의 인터뷰에서 할리베리의 갈비뼈가 촬영 중에 3대나 부러졌다고 합니다. 한국 배우인 마동석이 출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악인전을 위해서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